신선하고 뻔한 지식 연구소 반지 가라! 예! 멋진 남자들입니다. 네. 네. 다이내믹 듀오의 개코 최자, 그 다음에 달마시안의 사이먼, 그 다음에 KBS 드라마죠. 우리 빅의 주인공 신원호 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으십니까? 봤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확히 증명은 할 수 없는 귀신의 존재. 아무도 믿지 않는 나만의 경험.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우리 주변의 실제 이야기. 귀신을 보았다 제2편 지금 시작합니다. 1999년 필리핀의 한 휴양지. 여름 휴가를 위해 이곳을 찾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수영장도 있어. 은지야, 우리 이따가 수영할까? 응! 은지야, 응? 가자! 가자! 그런데 없네. 아, 이거 무서운데요. 정신없어! 그만 좀 뛰어다녀! 아, 자기인 줄 아는구나. 이거 좀 보는 편이지. 누구야? 발바닥 소리가 너무 이상해. 오. 오, 소름 끼쳐. 뭐야? 2층이잖아. 순간 위층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 가족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없는 펜션의 수영장에서 즐거운 여행 첫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뭐야? 왜 그러죠? 자신들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나둘 느껴지자. 왜 여긴 항상 우리만 수영을 하지? 한가롭고 좋잖아. 은지는 어디 갔어? 뭐야? 방금 전에 자기랑 같이 안 있었어? 뭐야? 뭐 안에 들어갔나 보지. 직감적으로 딸아이를 찾다가 방 안에 있는 아이를 올려다보던 그때. 찾아봐.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보 괜찮아? 애기는 괜찮냐고. 은지는? 엄마 나 여기 있어. 은지야 괜찮아? 엄마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친구? 무슨 친구? 영화하는 친구는 되게 착해. 나한테 인형도 줬어. 어? 여자는 인형을 던져버리고 마는데요. 그녀가 본 것은 딸이 만났다는 그 친구였을까요? 그녀가 보기엔 참 결혼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왜요? 나 아까 수영장에서 누가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 발에 쥐난 거 아니야? 어쩐지 너무 오래 수영하더라. 아니야, 발목에. 은지야! 점점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